정말 희실 수 없는 그리고 세계의 양심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그는 세계의 양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족대시 정책의 본질을 깨뜨려보고 그에 가담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악의 정책을 반대에 배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반대에 배격하여야 합니다. 북한에 2년 반 동안 억류되었던 재미교포 김동철 목사는 1953년 8월 24일 생으로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가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인물입니다.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그는 1987년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부인과 이혼한 후 2001년 중국 연길시에 이주한 뒤 북한의 경제특구인 나선에서 지인을 통해 호텔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출신 여성과 재혼한 그는 처갓집인 함경도를 방문하고 나선시에서 무역업과 선교 사역을 병행하다가 2015년 10월 북한 공안당국에 체포되었죠.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2018년 5월 10일에 김동철 목사는 풀려날 수 있었고 그 이후 인터뷰를 통해 그가 북한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힘들었던 삶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2016년 1월에 북한에서 인터뷰를 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가 북한에 억류되어 고문도 위협받고 한국 정부도 비난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죠. 당시 북한이 대외 공개한 기자회견 인터뷰 영상을 통해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 탄압 만행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화국의 기여도로 특대용 범죄 행위와 종탐몰약 책동을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재미교포 김동철과의 기자회견이 2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우리나라와 청년의 기자들, 외신 기자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송원들, 사이주의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재미교포 김동철과의 국내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김동철이 발언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최고 존엄과 사회주의 체제를 악에 차서 홀뜯다 못해 국가 전복 음모까지 기도한 자기의 죄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특대용 범죄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공화국 전체 인민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이현우를 비롯해서 남조선 사람들을 접촉할 때마다 공화국 최고의 존엄과 체제를 정말 모욕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도 개성 문제와 정책 방향 등을 놓고 그들과 함께 입에 담지 못한 성당으로 마구 헐뜯었습니다. 고위층과 인물들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내가는 그런 임무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어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해당 기간에 체포된 경위와 남조선 계례들과의 결탁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가 계례 정보 모략 기간과 미국 종탐 모략 기간의 배후 조정을 받은 데 대하여 괴뢰들이 꾸미는 개성 공업지구와 관련한 음모에도 직접 가담한 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 고된 학대와 고문 등 인권을 유린당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도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약도 잘 제공해 주십니다. 손자가 성경한 것이 그리 거부하십시오. 나는 사랑하는데도 못되게 사랑하는 정말 지식수 없는 그리고 세계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그는 세계의 양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족대시 정책의 본질을 깨뜨려 보고 그에 가담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악의 정책을 반대 배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반대 배격하여야 합니다.